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가 엉뚱한 대로 불꽃이 튀긴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위대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Chinese business out, 미얀마에 와 있는 중국 기업인들 다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가 이렇게 들고 있는 구호는 China shame on you. 야, 차이나 뭐 창피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데모를 했는데, 3월에 가서는 사태가 더 나빠져갖고, 저 그림에서 보듯이 양곤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 한 32개 중국 기업이 공격을 받아갖고 370만 불어치의 손해를 봤다고 이제 중국 측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깜짝 놀래갖고 미얀마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 급거 귀국시키고 남아있는 잔류인원한테도 야 뭐 비상 식량 마련하라 그러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저 미얀마의 양곤 산업단지에는 1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의류업체들인데 거기는 중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타이완 기업들이 있는데 왜 유독 미얀마의 시위대가 중국 기업만 공격했냐 이겁니다. 이제 중국 기업이 공격을 받으니까 제일 불안한 거는 타이완 기업입니다. 이 미얀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얼굴 똑같고 똑같이 차이니스 랭귀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완 정부가 현재 있는 그 대만 기업한테 야야야 너희 빨리 공장 위에다 굴뚝에다가 타이완 국기 세워라. 우리 중국하고 다른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은 태극기, 일본 기업은 일장기, 뭐 외국 기업이 올리고 난리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미얀마 시위대가 반 엔타이 차이나 시위를 하고 왜 중국 기업만 공격했냐 이겁니다. 뭔가 그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근데 차이나 베이징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뭐 사실 군부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어떤 균형 외교, 좋게 말하면 균형 외교고 달리 말하면 그냥 중간에서 어영부영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그러는 게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크게 베이징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죠. 두 번째 또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차이나가 쿠데타 음모 사실을 미리 알았고 쿠데타를 서포팅하고 헬핑한다는 이야기가 시위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 엔타이 차이나 시위하는 시위대의 모습인데 저렇게 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판을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차이나가 supporting and helping 쿠데타를 하고 있다. directly or indirectly.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얀마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그 이 군부 쿠데타 이 주모자인 장군을 만났어요. 근데 베이징이 발표한 거요. 뭐 특별한 이유에서 만난 게 아니고 중국의 외교부장을 해서 동남아를 정기 순방할 때 그냥 만난 거라고 베이징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정부 시대가 차이나가 군부 쿠데타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느 나라든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방송국부터 점령합니다. 텔레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부터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정보화 시대에는 방송국만 점령해서 안 되고 인터넷을 장악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장악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이런 걸로 이 막 서로 연결해갖고 일시에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월 초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얀마의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답니다. 셧다운 됐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BBC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서 어떻게 미얀마 군부가 이 인터넷을 디스럽트 차단할 수 있었냐. 그래서 저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여튼 이 군부가 총을 든 군인이 이 인터넷 시스템을 차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테크니컬리 복잡한데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라고 예 추측을 합니다. BBC는 물론 BBC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도와준 사람이 차이니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누군가 도와줬을 거라고 단지 이게 추측만 했을 뿐입니다. 미얀마는 굉장히 그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미얀마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SNS하고 인터넷을 많이 이렇게 통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시대는 제가 빨간 걸로 밑줄을 쳐놨는데 Chinese Technical Personnel이 쿠데타 전에 미얀마로 와가지고 미얀마 군부가 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걸 도와줬다. 그러면서 야간에 밤에 중국 국영 항공사의 비행기가 막 미얀마로 오갔다는 겁니다. 정정당당한 그 이 에어라인이면은 대낮에 정기 항로로지 왜 야간에 막 뜨고 내렸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 주장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뭐 중국 군복을 입은 군인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시위대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미얀마의 중국 대사관은 야 그거 그 중국으로 해산물 실어 날린 거라 그럽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해산물 뭐 이렇게 급하다고 야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난 몰래 이렇게 비행기가 뜨고 내렸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반발하는 건 중국의 일대일로예요. 저거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미 반발하고 있는데 이 일대일로가 미얀마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미얀마하고 중국 사이에 경제 회랑을 맹길고 있거든요. 이 중국 운남성하고 연결하면 이제 두 나라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제 회랑을 맹길다 보면 이라와디강, 미얀마 북쪽에 있는 이라와디강이 굉장히 그 산림 지역이고 굉장히 그 자연이 풍성한 지역인데 여기서 이 의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크게 소수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자연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외국의 전문가는 이 같은 경제 회랑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미얀마 국민이 아마 전체 2분의 1 정도까지 될 거라고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얀마 정부를 또 꼬독해 갖고 1대1로 사업으로 뭐 하려는 게 미트손의 땡 건설, 그 다음에 미얀마의 구리강산 개발인데 이것도 뭐 미얀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갖고 다 무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가 아파트에 가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미얀마 차유프항에서 중국 운남성으로 PNG, 파이프라인드 내추럴 가스관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한 771km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중동에서 이렇게 기름을 갖고 오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미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또 이제 미얀마에서 운남성까지 송유관을 건설해 갖고 이 가스관 송유관이 나란히 갑니다. 이제 기름을 직접 중국으로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미얀마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송유관 가스관 건설은 엄청나게 자연 파괴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얀마가 너무 값싸게 그 중국에 양보했다는 거죠. 이건 경제적인 약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국주의 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약탈을 하고 수탈을 갈 때 무역구조가 어땠습니까? 그 식민지의 자원을 헐값에 약탈해 가고 자기들이 맹긴 공산품을 팔았잖아요. 식민지가 공산품 시장을 했습니까? 이게 식민지 어떤 경제 구조인데, 자, 경제 회랑이 맹길고 가스관 송유관이 미얀마하고 중국 사이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미얀마의 가스, 구리, 시우도, 해산물이 중국으로 들어가죠. 미얀마의 자원이 차이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제 회랑을 통해서 차이나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값싼 중국의 공산품이 흘러나온 거죠. 그럼 이게 불평등한 경제 관계로 미얀마가 중국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결합되는 거를 미얀마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2월 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제3세계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 보면 쿠데타는 말 그대로 군인들이 총 갖고 갑자기 정권을 뺏는 거면 대개 일주일이나 보름 만에 막 완전히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야지만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얀마의 이번 쿠데타는 2월 초에 일어났는데 2월 다 지나고 3월, 지금 3월 20일이 가까운데 아직도 시위대가 격렬하게 데모하고 총을 쏴도 계속 시위대가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여기는 거는 대개 이렇게 쿠데타가 오래 끌면 거의 반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면 군부 내에서 다른 세력이 나타나갖고 어떻게 갖고 쿠데타 기도가 이렇게 무력화되는데 이상하게 미얀마 군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서 저게 무슨 특수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제가 궁금해했는데 BBC가 역시 좋은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이 내용은 그겁니다. Military Run, Business Empire, 미얀마에는 군부가 이 지배하는 비즈니스 엠파이어, 여기서는 비즈니스 엠파이어지만 다른 말로 재벌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BBC 분석에 의하면 미얀마에는 2대 군부가 지배하는 재벌 그룹이 있답니다. MEC, 미얀마 에코노믹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1재벌이고 두 번째 군부가 지배하는 제2재벌은 미얀마 에코노믹 홀딩스 리미티드, MEHR, 이게 두 번째 재벌 그룹인데 이 두 재벌 그룹이 미얀마 금융, 관광, 담배, 뭐 자원개발을 거기다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 사진에 보이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쿠데타 주모자죠. 이 장군이 MEHR 재벌 그룹의 메이저 쇼 지주래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가 장군들 뭐이 이 모든 군부 관계자가 이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2대 군부 재벌 그룹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는 군사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자기 경제적 이익까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권력을 놓으려 그러지 않고 BBC의 분석에 의하면 요번 쿠데타도 아마 속사정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이 2대 재벌 그룹의 어떤 경제권이 훼손될까봐 일어났을 거라고 BBC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 2개 군부 재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제재를 가하는 블랙리스트에 2개 기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많은 기업들은 이 2개 기업하고 하려던 사업 계획을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유명한 키린 맥주가 있습니다. 키린 맥주는 맥주 산업에 진출하려고 그러다가 다 취소하고 뒤로 물러나는데 차이나가 애매한 입장을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아직도 이 두 개 재벌 그룹하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게 또 미얀마 시대들이 분노하는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전체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전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일랜드에는 약 한 3천만 내지 4천만 명의 그 화교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한 10%랍니다. 근데 이 화교들이 동남아 전체 경제력의 한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정부 관료를 만날 때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화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번 미얀마 사태를 보면은 제가 그 60년대 초에 교과서에서 배우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미얀마를 버마라 그랬는데 버마는 뭐 이렇게 쌀이 많이 나고 1년에 3번이나 수확하고 쌀을 수출하고 우리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제가 공부했던 교과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60년대 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미얀마는 저렇게 아직도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참으로 미묘한 두 나라가 발전해온 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얀마가 좀 안정을 되찾고 대외관계도 좋아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